애초기 올해 벌초하고 내년 벌초 때까지 장기 봉헌할 때 어떻게 봉헌하는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봉헌할 때, 장기간 봉헌할 때는 이건 안 된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섯 달까지는 문제가 없다. 제가 분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벌초를 하고 내년 가을까지 1년을 놔둬야 되는데는요, 여기가 곤란합니다. 조경과 구두일장입니다. 자, 애초기를 사용하고 창고에 넣어놨는데 그 이듬해 벌초를 하러 가려고 시동이 안 걸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데요, 그거는 보관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휘발유에 문제가 있거나 안 그러면 CC오일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캐브레더가 막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보관 과정에서 튀겁지나 이런 게 튀겨가지고 막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휘발유나 CC오일이 불량품이 돼가지고 그것이 증발하고 나서 젤리 같은 게 생기면서 연료라인을 막거나 니들밸브가 딱 따라붙어가 안 떨어지거나 또는 플로트가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떡 떨어붙어가 안 떨어져가지고 기름이 계속 줄줄줄줄 나오거나 기름이 안 나오거나, 그러니까 연료 구멍이 막혀가지고 기름이 옳게 안 들어가거나,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연료를 보관하는데 저는 보통 이런 데 보관하는데요. 이런 데 보관하니까 공인이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녹으면서 찐득찐득해져가지고 캐브레더를 막는다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이걸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식으로 휘발유에 맞도록 해가 만들어 놓은 연료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고 다니면 너무 불편해요. 왜냐면 넘어지면은 기름이 새죠. 이거는 뭐 넘어져도 안 셉니다. 딱 닫아놔도 막 가다가 뭐 넘어져가 있거나 뭐가 신경 안 써요. 그런데 배압통은요, 넘어져보면 무조건 기름이 셉니다. 그러면 차 안에 막 흥건하게 해가지고 막 냄새 풀풀 풍기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주일 안에, 보름 안에, 한 달 안에 쓸 것 같으면 여기에 닿습니다. 그런데 올해 벌초를 하고 내년 가을까지 1년을 놔둬야 되는데는요, 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미세하게 녹아가면서 이게 찐득찐득한 부분들이 녹아가지고 캐브레더 연료통 안으로 돼가지고 캐브레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오래 봉헌할 때, 장기간 봉헌할 때는 이건 안 된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섯 달까지는 문제가 없다. 제가 분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래 기름이 찼으면 누구는 막 다 뜰러 빼라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면, 왜냐면은 20년 이상 사용했지만 기름을 안 빼가지고 문제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료 거꾸를 잠가 주시고, 그 다음에 시동 걸어가지고 캐브레더 안에 있는 기름을 싹 다 연소를 시켜줍니다. 시동 걸어가지고 시동이 꺼질 때까지 나갔다가, 자, 한번 해볼게요. 꺼졌습니다. 꺼지고 나면은 여기 한번 보시죠. 초콜릿바를 올려가지고 닫는 겁니다. 닫아가지고 다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동 걸어 볼게요. 자, 요래 세 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요 상태로 그대로 들고 가가지고 바람 잘 통하고 서늘하고 그늘진 곳, 햇볕이 없고 습하지 않고 서늘한 곳, 요런 창고에다가 보관을 해놨다가 그 이듬해 벌초를 다시 시작할 때는, 자, 여기서 연료 거꾸를 열고 캐브레더를, 초콜릿바를 올린 다음에 시동을 보면 바로 1발트 두 번 세 번 땡기면 무조건 걸립니다. 자, 보셨죠? 이 보관하는 거는 휘발유를 빼야 된다 뭐 말들이 많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관할 때는 항상 캐브레더 안에, 연료라인 안에 완전히 빼어가지고 보관하고, 그런 뽀송뽀송 맞는 상태에서 내년에 다시 1년 만에 사용하더라도 캐브레더를 열고 연료 거꾸를 열고 시동을 걸면 거의 두세 번 땡기면 일발 시동이 무조건 두세 번 땡기면 무조건 시동이 걸린다. 이거는 제가 지난 20년 동안 해가지고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은 그런 경험입니다. 자, 오늘의 애초기 벌초 사용 후 1년 동안 또는 장기간 보관해야 될 때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과 구돌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